아니 만드는 걸 보는 것도 이렇게 약간 힐링이 되네요 정말로. 네. 그죠? 이게 네. 있는... 무슨 잎이에요? 머위 잎이요. 머위. 머위 우리 아까 본 거. 우와. 아 맛있겠다. 환상이다 환상. 자 이거는 닭고기 샐러드. 네. 여기에 거기에 할려나 잎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한번 드셔보세요. 이 잎을 하나 얹어서요? 네네. 닭 부위 어디 부위입니까? 그게 다리입니다. 닭 다리. 이거 하나 싸서 드세요. 아니 여기 뭐가 없어? 머위 하나 쌌어요. 아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. 근데 어쩜 이렇게 쩝쩝거리시면서 맛있게 드세요?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이 맛이야. 이게 예쁘다. 씹으면 씹을수록 이것저것 그 양념이 씹히니까 매운 것도 있고 막 그 너무 맛있다 진짜. 그럼 난 진짜 이 매운 것도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. 뭐예요 갑자기? 뭐예요?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먹어 내가?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. 아 영화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먹었어야 돼. 영화 한다고 밥도 못 먹고 말이야. 영화 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그래 이런 게 나아 이런 게 훌라 운다 울어 웃긴다. 아, 정말 맛있다. 그 훈제의 맛하고 고추의 굉장히 매콤한 맛하고 여기다가 이렇게... 맥주 한 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. 여기다가 어렵는데 너무 동생 러브샵. 가기 전에 예쁘게 서서 하나 드리세요. 아, 떠나니까 아 울면 어떡하지? 아저씨 잘 지내요. 아저씨 울지 않을 거야. 아저씨 울지 않을 거야. 그건 뭐야 선생님? 닭가슴살. 네. 그거는 다리살. 그래요. 된장을 처음으로 쓰셨어요. 그죠? 야채하고 아니요, 아까도 썼어. 왜? 야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까 썼대잖아요. 나는 이제 김선생님하고 프랜차이즈 계약했어. 야, 이제 난 안 해 영화 같은 거. 약속하셨죠? 선생님하고 같이 손잡고 음식 영화를 만들겠어. 향이 돌기 시작하는데 태국 고추가 들어간 겁니까? 태국 들어갔잖아요. 베트남 고추요. 예. 청양 고추하고. 아니 뭐 그쪽이 다 그렇습니다. 네. 경기도 광주나 전라도 광주나 같이. 오디 미셨네요 선생님. 네. 무슨 말이에요? 예 알았어요. 베트남이나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뭐야? 선생님 이거 뭐예요? 닭가슴살 네? 오디 된장 소스. 이게 오디가. 저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. 이게요?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닭가슴살이 원래 뻑뻑해요. 네.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닭가슴이 아니야. 다른 부위야. 그러지 말라고. 닭가슴이 아닌데. 진짜 너무 맛있다. 이런 닭가슴이 어딨냐고. 이걸 안 찍어놓으면 어디서 먹었다는 얘기를 못하잖아요. 선생님, 이 닭가슴살이 네.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? 그 아까 그렇게 도치로만 했잖아요. 열을 오버시키지 않는다. 이렇게. 그 고기 열이 원래 가장 좋은 온도가 부드럽게 하는 온도가 50도, 50도, 40도. 40도. 네. 고기에서 익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질겨지니까. 네네. 그리고 뜸 들이는 것도 영향이 좀 있군요. 그러니까. 그럼 그럼. 아. 근데 이 닭가슴살에서 6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. 예? 예.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그 손 씻으시는 겁니까? 파예요, 파. 파, 파, 파. 아, 파를 그렇게. 네. 네. 아니 대파를 무슨 실같이 뽑아내셨네요. 네. 이거 좀 배워요. 진짜. 이렇게 저기 레시피 같은 거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TV 방송 나갈 때 못할 거는 안 하는 거야. 에이 좀 해줘요 저런 거.
슈퍼가지고 맨 사다가 이상한 거 하지 말고. 그리고 이것저것 넣어서 만들어가지고.